힘 측정 클럽 회장 박영규입니다. 힘 클럽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해는 사실 저희 힘 클럽이 좀 개편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워크숍도 제때 못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동안 클럽이 너무 좀 한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 한쪽이라는 것은 너무 그 교정기관 위주로만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에는 그 교정기관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그 중소 중견 기업에서 필요하는 그 기술을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개편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개편할지를 좀 찾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저희 그 힘클럽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뵈는 시간도 사실은 많이 못 가졌는데요. 새해에는 저희가 생각을 다 끝냈으니까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교정기관 큐원 클럽 중에서 KCS라고 그러는데 부산에 김태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교정기관이 새로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사 갈수 있는 곳이 되어서 회원사들 중에서 그냥 훌륭하게 성장하기는 회원 클럽 중에 하나라고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회원사들한테 서로 새로운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고 또 애로사항 기술들을 서로 교환해서 서로 좀 발전할 수 있는 회원들이 되길 바라죠. 네. 구체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서로 소통을 잘하고 원활하게 회원 간의 교류 활동이 좀더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라고 그 다음에 크리스의 어떤 그 연례적인 활동하고 그 다음에 또 연관 기관인 카스토에서 수행한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한번 연계해서 우리 직장 클럽도 한번 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기본 단위 중에 제일 으뜸인 우리 질량 직장 클럽에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새해도 훌륭한 그런 여러분들이 업적을 나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새해에도 여러분들 댁내와 회원 회사에서도 모으는 훌륭한 업적과 건강과 모든 일들이 하나 그렇게 좋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새해에도 여러 회원사들에게 좋은 훌륭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도 회원사들에게 또 댁내 모든 가정들에게 회원 모든 그 직원들에게 좋은 훌륭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2014년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기자기 측정 클럽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13년도 지나가고 201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 측정 클럽 워크샵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서로 좋은 연구 교류의 장이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4년에는 더욱더 노력하여 우리가 가진 많은 기술들을 중소기업체에 이전함으로써 서로가 이득이 될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2014년에는 모든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압력클럽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이제 올해 우리 회원님들께서 저에게 감사패를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그 클럽을 만든 지 1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류를 통해서 많은 성장을 이뤘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회사가 더욱 발전하고 또 회원 여러분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회사가 무럭무럭 발전해서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고요. 특히 내년 후반기에는 우리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압력진공 워크샵이 APMP와 함께 열립니다. 그때 회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외국 전문가와 교류도 넓히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백질 측정 표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13년이 저물어가고 새해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단백질 측정 클럽에서는 2013년에 주요 활동으로 세계 측정의 날 기념 주간 종합 워크숍에 참여하였습니다. 표준연의 최준혁, 허성우 박사님과 가천의대의 안성민 교수님의 훌륭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참여해 주셨던 많은 회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종합 워크숍 참여는 물론이고 산학연의 단백체학 측정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개별 워크숍을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보다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측정클럽 홈페이지에 새로운 소식과 공유할 만한 단백질 측정 관련 뉴스를 자주 업데이트하는 것도 잊지 않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2014년은 갑오년으로 청마의 해입니다. 푸른 말의 비상과 같이 단백질 측정클럽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발전과 소원 성취의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측정클럽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년부터 문대원 박사님을 대신하여 회장직을 맡게 된 김경중입니다. 2013년도 필모드 측정클럽 활동을 되돌아보면 심주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PSA 국제학술대회 동반 개최 문제로 표면무석 심포지움을 열지 못한 점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두 국제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2014년도에는 표면무석 심포지움을 비롯한 많은 측정클럽 활동을 정상적으로 개최할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갑오 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엑스선 해제 측정클럽 회장 김창수입니다. 2013년이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노력으로 저희 엑스선 해제 측정클럽이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3년 올해에는 우리 측정클럽에 굉장히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측정클럽에서 미래부 장관상을 받는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클럽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운영위원들께서 그러한 상을 받게 된 데 대해서 회장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2013년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14년에도 저희 엑스선 회절 측정클럽이 많은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도에 개최하고자 하는 엑스선 회절 측정클럽 워크샵에 있어서는 현재 산업체나 우리 국내에서 많은 관심과 이슈화가 되고 있는 LED 소자의 특성평가에 관련해서 주제를 삼아서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워크샵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회원 간의 활발한 교류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기술이 산업체에 보급이 되고 함으로 해서 LED 특성평가에 관한 기술이 많이 보급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14년 내년에는 갑오년 말띠의 해로서 우리 엑스선 회절 측정클럽 회원님들도 말과 같이 힘찬 전진을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